제가 좀 간략하게나마 오픈CL에 대해서 약간의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시작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이제 다소 짧고 그 다음에 다루는 내용 자체가 좀 광범위하다 보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어떤 스킵을 할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양해를 좀 구합니다. 일단은 이 오픈CL을 하는 자체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드리면은, 일단 오픈CL이 원래 약자로 얘기했을 때 오픈 컴퓨팅 랭귀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들 이제 우리말로 약간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개방형 범용 병렬, 그러니까 그 컴퓨팅 프레임워크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오픈에서 이제 얘기되는 개방형, 그리고 범용이라는 어떤 뜻과 컴퓨팅에서 얘기되는 이제 이제 계산에서 어떤 패러럴한, 그러니까 병렬 처리를 위한 어떤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어떤 처리를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예를 들면은 CPU라든지 아니면 DSP라든지 아니면 GPU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종에서도 이제 같은 코드를 사용해서 거의 유사한 코드를 사용해서 어떤 오퍼레이션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프레임워크라고 또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오픈CL이 이제 소프트웨어가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에서 사실 이제 오픈CL이라는 개념 자체는 원래 애플에서 이제 초기에 이제 이니셜라이즈 해서 원래 이제 상표권도 이제 오픈CL은 상표권도 아직 애플이 가지고 있죠. 오픈CL에 대해서 이제 초기에 이제 애플이 표준화시키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라든지 아니면 AMD, 인텔 같은 어떤 그래픽카드 어떤 제조업체, 유닛 제조업체들이 이제 뛰어들게 돼서 이제 표준화시키는 과정을 이제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존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체적인 어떤 병렬 솔루션이 있었죠. 쿠다라는 병렬 솔루션이 있었고요. 그런 솔루션이 있었는데 그런 솔루션보다는 좀더 표준화된 방법, 그러니까 어떤 디바이스 간에, 그러니까 기존에는 어떤 오픈CL이 쿠다라는 어떤 그런 메커니즘이라든지 다른 어떤 약간의 병렬 메커니즘 자체가 어떤 특정 디바이스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쿠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디바이스에 한정되어 있죠. 엔비디아 사의 GPGPU에 어떤 한정되어 있고, 아니면 오픈MP 같이 이제 멀티노드로 되는 어떤 패러럴한 어떤 처리하는 그런 표준도 있었지만은 그것도 사실은 이제 특정 디바이스, 그러니까 특정 디바이스라기보다는 어떤 특정 머신들 그 안에 어떤 패러럴화를 만드는 어떤 부분이 한정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더좀 범용화시키고자라는 게 노력이 오픈CL이라는 어떤 표준화를 만든 가장 큰 니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픈CL은 지금 이제 표준이 지금 1.2가 현재 퍼블릭하게 나와 있고요. 2.0 표준이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고, 이 표준은 이제 크로노스라는 그룹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제 크로노스 그룹은 전체적인 어떤 로열티에 대해서 이제 프리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키 플레이어 중에서 당연히 애플도 있고 엔비디아라는 회사도 있지만은 알테라도 FPGA 업계 중에서는 이제 당연히 참여를 해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슬라이드가 아까 오프닝 스피치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하고 약간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좀더 인덱스한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저희 이제 현재 알테라가 오픈CL을 어떻게 구현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SDK를 어떻게 제공하냐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럴 때 이제 알테라는 2010년에 크로노스 그룹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12년 작년이 그쵸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최초의 FPGA 전용 오픈CL SDK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2013년 5월 달에 정식 버전인 오픈CL SDK 13.0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버전이 이제 13.0이긴 한데 사실 이제 저희 알테라가 보면은 이제
쿼터스 버전에 따라서 매치업 되는 그 버전에 따라서 이제 버전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버전이긴 하지만은 이제 뭐 저희들이 이제 부르기를 OpenCL SDK 13.0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재 저희들이 이제 이 라이센스는 뭐 가격적인 얘기를 좀 드리자면 뭐 1,000불 정도에 저희들이 이제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좀 더 다른 얘기를 드리자면은 보드라든지 그 이런 것들이 이제 OpenCL을 테스트하기 위한 보드가 이제 뭐 날라텍이라든지 아니면 비트웨어 저희 테라식이라든지 그 보드 쪽 보드 공급 업체에서 제조되고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아까 보셨던 화면인데요. 그 일단은 그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을 이제 대표적인 어플리케이션들을 이제 나열을 해드려서 보여드리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멀티미디어 쪽. 그러니까 HD급의 비디오 프로세싱 뭐 이런 쪽이 있죠. 예를 들면은 뭐 비디오 아날리틱 예를 그 고속도로의 그 뭐 속도계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아니면은 뭐 방문을 위한 CCTV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이용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메디컬 쪽 그러니까 뭐 CT라든지 뭐 MRI 같은 것들을 이제 그 어떤 그 신호 처리를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겠죠. 이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그리고 레이더 처리. 예. 그런 부분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HPC라고 불리는 파이낸셜 모델링, 뭐 금융 관련된 어떤 처리라든지 아니면 빅데이터, 뭐 요즘 하둡이라고 해서 그 오픈소스 계열에서 나오는 그 파일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OpenCL을 통해서 액셀레이션하는 어떤 그런 어떤 접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그 과학기술 계산을 위한 어떤 그런 부분도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컴퓨팅 파워가 날로 크게 요구가 되고 있고, 이런 데 대해서 기존의 어떤 실리콘계에서, 다양한 실리콘계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뭐 CPU 쪽, 아니면은 저희 쪽 그 FPGA 쪽, 이런 쪽에서 어떻게 접근을 했냐라고 말씀드리면은, 먼저 그 싱글코어 CPU일 때, 싱글코어 CPU일 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멀티코어로 넘어왔죠. 멀티코어로 넘어오면서 기본적인 어떤 그 한계에 부닥치게 됩니다. 한계에 부닥치게 되는 것을 어떤 코어를 분리를 해서 패러럴하게 처리하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요구가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FPGA가 보시다시피 이제 GPU, 그러니까 제너럴 퍼포즈 GPU, 그러니까 뭐 그래픽 카드가 되겠죠. 뭐 엔비디아라든지 AMD라든지 이쪽에서 나오는 그래픽 카드에서 사용되는 그런 뭐 CUDA라든지 OpenCL 될 수 있겠고요. DSP를 통한 어떤 어프로치도 있습니다. 그리고 FPGA를 통한 어떤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이 그러니까 OpenCL을 통한 방법이 아니고 뭐 예를 들면 HDL을 직접 작성해서 어떤 액셀레이션하는 방법이 있겠죠. 예를 들면은 뭐 그 연초도 그렇고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증권가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매수 매도 이런 어떤 그 증권에서 그런 신호가 있는데 그거를 빨리 처리하는 그러니까 low latency trading 혹은 high frequency trading이라는 어떤 HFT 혹은 그 LLT라고 부르는 어떤 증권가의 어떤 화두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빨리 거래 신청을 해서 그 가격을 빨리 받아내는 그런 어떤 그릇들이 있는데 그런 시도가 외국에서는 이제 CPU 이런 뭐 싱글코어 CPU나 멀티코어 CPU로서는 도저히 그 접근하기 힘들다. 그래서 좀 더 빠른 어떤 그 처리 소자인 FPGA를 사용하는 그런 어떤 어프로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시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OpenCL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한정지어서 말씀드립니다. 잠깐 이제 저희 알테라의 FPGA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물론 여기 오신 분들께서는 대부분이 FPGA에 대해서는 거의 전문가들이시겠지만요. 일단은 저희 FPGA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는 그 패러럴이죠. 뭐든지 패러럴이죠. 그래서 다양한 게 이제 다양한 유저 IO와 그 다음에 뭐 보시다시피 그 100만 개의 로직 엘리먼트 그다음에 뭐 그 예를 들면 뭐 최대 50메가비트의 그 인테그레이션된 메모리들, 그다음에 뭐 디스플레이 플러그들, 내장된 디스플레이 플러그들, 뭐 트랜시버들 이런 것들이 있기에 그 가장 그
패러럴한 어떤 처리를 하기 위해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디바이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디바이스에 이제 뭐 알테라는 오픈실이라는 어떤 개념을 도입해서 좀더 디자인이 쉽도록 만들어 보자라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알테라가 뭐 오픈실이라는 얘기를 오픈실이라는 어떤 솔루션도 있지만은 그 기본적으로는 어떤 그 FJ가 사실은 이제 그뭐 어떤 디자인도 수용이 가능한 뭐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긴 하지만요 어떤 디자인도 수용이 가능한 어떤 디바이스다 보니까 그 흔히 얘기하는 게 실리콘 컨버전스 그러니까 뭐 다양한 디바이스를 그 수용하는 다양한 응용을 수용하는 그런 어떤 모양새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라는 이제 그런 그 어떤 그 요구사항을 시장의 요구사항을 이제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어떤 그 화면들인데요. 뭐 간략하게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자면은 좌측에 보시다시피 이제 제너럴 프로세서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CPU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죠. 그 CPU란 것들은 한계점이 그 소프트웨어로 어떤 기본적으로는 어떤 CPU가 가지는 어떤 한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로 이제 프로그램 하다 보니까 어떤 그 유연성이라는 면에서는 굉장히 어떤 그 좋은 점수를 받지만은 반대로 그 어떤 그 성능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파워에 대한 효율, 파워에 대한 효율은 사실은 이제 제너럴 프로세서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법령이라는 어떤 용도다 보니까 그 주변에 어떤 다른 용도로 어떤 그 애플리케이션 작성하신다면은 만드신다면은 주변에 어떤 다른 회로를 같이 꾸미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본 코스트도 올라가겠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파워 소모도 같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유연성인 면에서는 가장 어떤 그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은 반대로 어떤 효율적인 면에서는 가장 최악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반대 사이드에 있는 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 사이드에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그 AJIG이라든지 ASSP가 될수 있습니다. AJIG이나 ASP는 어떤 특화된 기능을 위해서 회로를 직접 만들어서 이제 그 꾸미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어떤 그 유연성인 면에서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 대신 이제 그뭐그 효율적인 면, 파워 소모라든지 그다음에 적절한 어떤 속도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어떤 그 이점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 양측 간에 어떤 그 괴리라고 하면 괴리인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메울 수 있는가에 따라서 메우냐를 것들을 알테라는 이제 FJ로 이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FJ는 그 아까 이제 방금 전에 어떤 시간에서 보셨다시피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 그러니까 그 SoC도 이제 내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그 저희들이 그 하드와이어도 된 그러니까 암도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은 그 소프트코어 CPU인 저희 니오스라고 불리는 소프트코어 CPU도 안에 내장도 할수 있습니다. 그 DSP 블럭도 저희들이 내장이 되어 있죠. 그다음에 특화된 어떤 ASSP 기능 자체를 또 내장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뭐 PCI Express 저희들이 이제 자랑하고 있는 것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PCI Express 하드와이어로 된 하드와이어에 구성이 된 PCI Express 뭐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하드 메모리 컨트롤러라든지 그런 것들을 안에 넣어서 특화된 기능을 꾸밀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사용자들은 이 그런 부분들을 엮어서 안에 원하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가졌던 그 전력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은 외부에 어떤 특화된 기능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칩을 달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 예,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AJIG에서 가지는 어떤 그 유연성 부분 그러니까 FJ라는 게 아시겠지만 이제 프로그램을 하니까 여러 가지 어떤 뭐 내가 원하는 어떤 튜닝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기능을 넣을 때도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FJ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장점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장점을 가지는 FJ를 어떻게 이제 디자인할 거냐 뭐 어떻게 디자인하느냐 아니면 뭐 어떻게 그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전에 그이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냐면은
이 여러 가지 어떤 그 컴퓨팅 파워를 발휘할 수 있는 소자들 중에서 이렇게 나열되는 그뭐 스탠다드 CPU 아니면 멀티코어 CPU, 그 다음에 GPU들, 그 다음에 FPGA, 그 다음에 커스텀 ASIC이 있는데 이런 나열되는 것 중에서 생산성과 아니 그리고 이제 시스템 파워를 갖다가 같이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포지션에서 내가 적절하게 그 디바이스를 선정하고 그 작업을 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좌측에 있는 게 스탠다드 CPU, 그러니까 일반적인 범용 CPU가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파워핏이라든지 뭐 미스라든지 그런 어떤 CPU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 CPU들은 이 CPU가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C나 C++ 같은 C 베이스의 랭귀지라든지 어셈블러라든지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드라이빙해서 만드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있죠. 개발 자체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다른 어떤 소자에 비해서는 굉장히 쉽습니다. 예, 물론 뭐 어렵 어 이게 뭐 쉽, 굉장히 쉽다는 건 아니지만요. 다른 어떤 소자에 비하면 굉장히 어떤 쉬운 어떤 개발 환경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인프라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멀티코어 CPU. 흔히 말하는 요즘에 어떤 그 인텔 CPU라든지, 뭐, ARM도 요즘은 이제 멀티코어죠. 멀티코어 CPU일 때 어떤 이제, 뭐 물론 이제 이 난이도 상에서는 개발 프로덕티비티 상에서는 거의 유사하다고 볼수 있는데,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바라봤을 때는. 이거를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요즘 얘기가 되고 있는 뭐 AMP라든지 SMP라든지 그러니까 코어를 어떻게 쓸 건지 뭐 예를 들면 SMP 같은 경우에는 한 OS가 두 개의 코어라든지 아니면 멀티코어를 이제 OS 레벨에서 이제 관리를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AMP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코어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나눠서 쓰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더그 테크니컬적으로 좀 리스키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더 어렵다는 부분이고, 그 대신 이제, 성능적인 면에서는 좀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CPU하고, 일반적인 CPU하고, 그 GPU,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라든지, 뭐, 쿼드로라든지, 아니면 뭐, 그, AMD의 그래픽 카드라든지, 예, 그런 것들을 물려서, 오픈CL이 됐든, 아니면은 그, 쿠다가 됐든, 아니면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오는 또, 뭐, 어떤 프레임워크 있던데요. 그런 것들이 됐든, 이렇게 물려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CBS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난이도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쉽죠. 상대적으로 쉬운데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그 병렬화에 대한 어떤 이해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산성 면에서는 조금 더 떨어지는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내려가서 이제 저희들이 당연히 커스텀 ASIC은 당연히 이제 HDL로 작성을 하시게 되겠죠. 뭐 베릴로그가 됐든 BHDL이든. 상상하시는데 이제 저희들이 저희 위치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알테라가 위치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CPU와 그다음에 그 FPGA, 알테라의 FPGA를 이제 한데 묶어서 그 C로 작성을 하고 일정 디자인 부분들은 C로 작성을 하고 일정 디자인은 이제 HDL로 작성하는 그리고 뭐이 부분들을 정합시키거나 아니면은 어떤 디자인들을 저희들이 정해드리는 OpenCL SDK로 작성한다든지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개발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생산성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CPU 일반적인 CPU에 비교하면은 굉장히 좀 떨어지는 면이죠. 떨어지는 면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FPGA라든지 아니면 ASIC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능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제까지 말씀드린 게 어떻게 보면 OpenCL을 왜 필요로 하고 어떤 뭔지에 대해서는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OpenCL은 뭐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ANSI C 그러니까 C99의 ANSI C 표준에 맞춰서 그 ANSI C의 그 익스텐션으로 이제 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패러럴한 어떤 처리를 위해서 C 베이스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면은 충분히 뭐 그냥 어떤 기본적인 소양만 있다면은 뭐 금방금방 이해를 할수 있는 그, 베이스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제공해 드리는 게 API들.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제 그이 API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결국에는 이 함수를 호출한다든지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전송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용자가
뭐 그렇게 깊숙하게 알지 못 아, 알지 않더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들이 이제 API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저희들이 그 혹시나 혹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기존의 그 뉴스의 그 C2H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이제 뭐 여쭤보실 수 있는데, C2H뿐만 아니라 Impulse C라든지 뭐 이런 그 C를 C 언어로 작성된 어떤 알고리즘을 그러니까 HDL로 변경해주는 어떤 툴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툴들은 뭐 일단 한정했고 저희 C2H 그러니까 알테라에서 나왔던 지금은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그 단종시켰던 어떤 프로덕트인데요. 그 C2H 같은 경우에는 그 일단 오버헤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버헤드라는 게 이제 그 C 그러니까 툴에서 C로 작성된 어떤 알고리즘을 HDL로 어떻게 보면 이제 어거지로 이게 컨버팅하다 보니까 오버헤드가 굉장히 많아지죠. 그러니까 단순한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오버헤드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속도 면에서는 굉장히 빠릅니다만은 상대적으로 그런 어떤 뭐 로직 사이즈를 굉장히 많이 소모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임펄스 C도 같은 어떤 이형 그런 부분들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오픈쉘은 일단은 그 명시적으로 패러라 그러니까 병렬화 시키겠다는 부분을 정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보시다시피 호스트 프로그램 그다음에 커널 이 두 부분을 이렇게 나누는데요. 그 호스트 프로그램은 이제 호스트 PC 그러니까 뭐 CPU가 되겠죠. 일반적인 CPU가 되고 그다음에 커널이라고 부르는 부분은 커널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그 일반적인 OS의 커널이 아니고 그 하드웨어 엑셀레이터에서 돌아가는 펑션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GPU에서 돌아가는 펑션이 되겠죠. 이런 펑션들을 사용자가 아 이런 이 함수 이 컴퓨팅 연산은 이 어떤 특정 함수로 뽑아내겠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이렇게 그걸 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명시적으로 이 명령을 시켜주기 때문에 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그 간결해지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OpenCL은 직접적으로 C를 HTML 코드로 변경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ALU 매트릭스 그러니까 ALU라고 불리는 그 CPU 코어에 보면은 일단 연산 레지스터 연산을 하는 어떤 ALU가 있지 않습니까? 그 ALU를 여러 가지를 만듭니다. 여러 개를 만들어서 ALU 매트릭스를 만든 다음에 단순히 그걸 이제 그 어떤 연산을 해라라고 이제 시켜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어떤 특화된 기능을 HTML 코드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 ALU 덩어리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간결해지죠. 코드 어떤 그 만들어진 디자인 자체가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제 그런 어떤 그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OpenCL이 이제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툴이 몇 가지 어떤 그 정의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플랫폼 모델. 플랫폼 모델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컴퓨팅 디바이스, 컴퓨팅 엘리먼트, 그 다음에 컴퓨팅 유닛, 그 다음에 프로세싱 엘리먼트. 그러니까 연산을 어떤 단위로 할 건지, 연산을 어떻게 나눌 건지, 태스크를 어떻게 나눌 건지, 이를 나누는 게 어떤 그 플랫폼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이스큐션 모델이라 가지고 그 패러럴하게 데이터를 처리할 건지, 아니면은 패러럴하게 태스크를 처리할 건지 나누는 모델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그 모델 둘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OpenCL은 뭐 방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병렬화를 위한 표준적인 프레임워크가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알테라는 이제 그런 프레임워크가 적용될 수 있도록 FPGA상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그 SDK를 이제 같이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구동되는 어떤 그림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OpenCL로 내가 작성을 뭐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한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호스트 프로그램을 작성하시고요. 호스트 프로그램은 동작이 되는 게 시퀀셜한 알고리즘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뭐 ABC라는 공식이 차례대로 동작이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는 게 호스트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매트릭스 연산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뭐 A는 뭐 B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D 뭐 이런 어떤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은 그것들을 이제 커널로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나누게 됩니다. 예를 들면 호스트 프로그램은 당연히 엑스판저에서 동작을 하니까 스탠다드 C 컴파일러, 뭐 예를 들면은 비주얼 스튜디오나 뭐 GCC 같은 게 되겠죠. 이걸 통해서 이제 그 컴파일해서 execution 파일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execution 파일 안에는 이제 그 SDK에서 제공해드리는 API가 제공이 되죠. API 안에는 뭐 PCIe Express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함수들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보시다시피 이제 파란색 박스에 있는 이 커널에 대한 어떤 컴파일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커널에 대한 컴파일은 결국에는 이 ALU 덩어리를 만들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디자인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쿼터 스테이트 디자인을 만들어 주게 되죠. 그래서 쿼터 스테이트 디자인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 부분들을 스타틱스에 내려주고 나서 예를 들면 FPGA에 내려주고 나서 이게 동작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API를 통해 가지고 호스트 프로그램이 내가 원하는 계산을 이쪽에 내려서 계산 결과를 다시 받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예. 방금 보셨던 어떤 화면을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보시면은, 아까 보셨던 그 슬라이드에서 좌측에 있는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CPU가 동작하는 화면이죠. 그리고 일반적인 어떤 그 리거시한 어떤 OpenCL 구조는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PCIe 익스프레스 통해서 여기 있는 어떤 GPU면 GPU가 되겠죠. GPU하고 어떤 통신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GPU는 각각 자기의 메모리가 있고, 오프칩 메모리가 있고, 그 다음에 온칩 메모리, 자기의 어떤 뭐 로컬 메모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 이런 구조를 통해서 이제 파라메터를 넘겨주고, 계산된 데이터를 넣어주고, 이 엑셀레이터라는 이 부분들이 이제 ALU 덩어리들인데요. 이 ALU 덩어리를 통해서 계산된 결과가 다시 반영이 되게 됩니다. 이런 구조가 기본적인 구조고요. 나중에 저희들이 SoC에서 이제 그 OpenCL을 지원하는 구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의 PCIe 익스프레스에 사용되었던 그 통로가 이 SoC FPGA의 그 FPGA와 HPS 사이에 있는 인터커넥트. 저희들은 아리아급에서는 125Gbps까지 제공이 되는데요. 이 패스를 통해서 똑같이 OpenCL이 구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호스트 프로그램이 돌고 여기에 커널이 돌 수가 있죠. 그런 구조의 어떤 그 디자인 방법들을 저희들이 이번 11월 달에 발표가 되는 13.1 버전에서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예. 지금 이제 뒤에 보시는 것들은 여러 가지 그 OpenCL을 사용해서 그 디자인한 어떤 예제를 이제 말씀드리는데요. 여기서 주목하실 만한 점은 일단은 여기에 그 기존의 개발 기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단축이 되었던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기존의 그 HDL로 작성하시거나 보시면 이제 알고리즘 작성하실 때그 C로 작성하시고 나서 HDL로 다시 뭐 변환하시고 그거를 뭐 검증하시는데 보통 뭐 3에서 6개월 정도 걸렸다면은 저희들은 이제 그뭐 여기서 사실은 뭐 마케팅적인 어떤 수치일 수도 있는데요. 뭐 일주일 안에 끝낸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만큼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C로 작성하시다 보니까 C로 검증되었던 알고리즘에 대해서 바로 검증이 될수 있으니까 빨리 그 디자인 적용이 가능하시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블랙숄즈 뭐 그 알고리즘 해가지고 뭐 선물 옵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주로 증권가에서 사용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여드리는데요. 보시면 아마 이그 GPU라고 이제 저희들이 비교하는 GPU는 아마 그 엔비디아의 테슬라 그 흔히 그 GPU 쿠다 혹은 OpenCL 전용 그 GPU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GPU 대비 거의 비슷한 성능을 가지는데 파워 소모 면에서는 10배 정도의 어떤 저희들이 이제 좀더 작은 월등히 작은 파워 소모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쿼드 코어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사실은 이제 제논 CPU입니다. 제논의 쿼드 코어 CPU인데 월등히 차이가 나죠. 그다음에 이제 도큐멘트 서치. 이거는 뭐 제가 알기로는 미국 IBM 쪽에서 이제 실제로 적용한 사례인데 일단은 보시다시피 이제 기본적으로 CPU들하고 거의 비슷한 성능을 나타냅니다. 근데 저희들이 비교하기는 여기에 와트당 퍼포먼스. 그러니까 아까 보셨다시피 저희들도 와트당 퍼포먼스를 얘기할 때 전력 소모량 대비 어떤 성능을 비교할 때 저희들이 이제 월등한 어떤 성능을 나타내고 있죠.
뭐 이외에도 AES라든지 뭐 암호와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OpenCV 같은 응용에 대해서 OpenCL을 같이 응용해서 쓰는 어떤 그런 메커니즘도 있습니다. 그런 예제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뭐 저희들이 이제 그 베네핏 알테라의 OpenCL을 사용했을 때그 어떤 베네핏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물론 이제 그 저희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인데요, 이 부분들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이제 기존의 HDL 랭귀지를 습득하지 않더라도 그 기존에 내가 작성했던 코드를 그대로 사용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어떤 장점이 있고요. 예, 하드웨어 엔지니어 입장에서도 일단 그 HDL로 작성했을 때 개발 기간 자체가 훨씬 줄어든다는 어떤 그런 장점이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OpenCL에 보면은 뭐 OpenCL 파이프라든지 OpenCL 채널이라는 그런 개념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호스트 CPU 없이 그 상자가 만들어낸 커널끼리 묶어서 어떤 비디오 처리라든지 아니면 뭐 패킷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어떤 솔루션도 저희들이 같이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